안녕하십니까. 시편 7편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께 모르 나 이께 모르 또는 이께 마르 가마르는 이게 end 끝나다 finish 하다 마치다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되니까 이제 avenge 원수를 갚다 perfect 하다 나는 please 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하옵소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모르나 이렇게 말으나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악이죠. 악 또는 재난. 여기서 라 레샤임 라 레샤임 악한 자들의 그 악을 됐죠. 라 레샤임 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을 끝나게 하십시오.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을 끊임없이 계속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게 하십시오. 태우넨, 태후넨, 자디크. 그리고 태후넨, 태후넨은 쿤, 쿤은 세우다죠. 펌. 튼튼하게 하다, 일으키다. 이것은 피헬형이니까 이제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이스테블리 해 주십시오. 짜디크 어려운 자를 의의를 또는 어려운 자를 짜디크의 반대말은 레샤임 악한 자. 그리고 우 보헨 리버트 마음을 립바는 마음이죠. 마음. 근데 립보트는 마음들 마음을 보헨 하십시오. 보헨은 바한은 이게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해서 마음이 어떻는지 이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진실한지 그래서 이 바한은 요셉이 그 형들이 그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에 한 사람 맡기라 테스트 해보자 그 말을 했죠. 그래서 그때 바한 그래서 보헨 보헨 리보트 마음을 그 마음이 참으로 그러한지 그리고 그리고 헬라요트는 길레야 길레야 길레야는 키드니죠. 키드니는 콩팥이잖아요. 콩팥은 이제 등의 척추 뒤쪽에 등판에 숨어 있죠. 갈비뼈 한 11번, 12번 뭐그 정도 거기서 이제 약간 밑에. 그래서 이게 킬레아는요. 이게 속에 깊은 마음. 이 콩팥은 안 만져지잖아요. 그렇죠? 간은 만져져도 콩팥은 안 만져지거든요. 기레야. 그래서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간은 그 카보드라고 하죠. 무거운. 근데 카보드가 글로리, 영광 되잖아요. 그렇죠? 번트 오프링 그 번제를 드릴 때이 콩팥, 속마음, 기레야도 불에 태워서 넣죠. 그렇죠? 은밀한 마음, 은밀한 마음이죠. 그래서 키라요트를 엘로힘 지닥 짜디크 어로우신 하나님 어로우신 하나님은 마음과 그 기레야를 바한 하십니다. 바한 사실 이 리빠하고 킬레야는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이랬는데 정말 내면에 이제 정말 그 내면에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죠. 10절. 맡기니 맡기니는 막다는 말이죠. 막다. 그래서 막다니까 막겐 막으니까 디펜스. 그래서 방패. 방패가
마케니, 니 요드가 붙었으니까 나의 방패 마케니 알 엘로힘 주님께 있습니다. 예, 알 어디에 알 엘로힘 모시아 모시아는 야샤 야샤는 야샤 야 살려줄게 야샤 예. 예, 구하다, 살리다죠. 그래서 구출하다. 근데 이 야샤가 이제 모시아가 되어서 메시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고, 넘어갔다. 모시아는 이제 구원케 하는 자, 예, 히필령 이제 분사요, 구원자죠. 하나님 구원자, 당신께 나의 마귀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는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이시엘의 레브 마음이 야샤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보면 보세요. 야샤가 야샤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을 야샤르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야샤라는 사람. 야샤르는 업라이트 스트레이트 곧다. 전에 그 우리나라에 이해창 후보가 나왔을 때그 사람은 야샤르 한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떨어졌지만 예, 곧다 곧다라는 표현은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쵸? 야샤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야샤 하잖아요. 그쵸? 레브 마음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기니가 되십니다. 마겐이 되십니다. 그래서 1절 엘로힘 쇼페트 자디크 쇼페트는 샤파트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분사형이니까 하나님 판단자 재판자 하나님은 재판자십니다 또는 판단하십니다 누구를 자디크 왜 그리고 짜디크를 짜디크 또 하나 저 의로운 자를 앞에는 이제 의로운 자 야샤르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야샤르 한 사람 짜디크 그 짜디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를 왜하멘 그가 믿었으니 그를 짜디크 하셨다 어렵다고 하셨다 할때 짜디크가 그 아브라함의 자디크 그쵸 하나님은 자디크를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엘 하나님께서는 조엠은 자암 이 분사형이네요 이 샤파트의 분사형은 쇼페트 자암의 분사형은 조엠 그래서 앵그리 하십니다 앵그리 하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재판장은요 성격이 좀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의에 대해서 그쵸 외콜 용, 외콜 모든 나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쇼페트가 이제 정치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쇼페트 뭐 지금 대통령 후보도 다 쇼페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쇼페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심판, 예. 뭐 정책을 만들고보다 정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임로 야슈브 임로 야슈브 임 만일 로 앉는다면 로 앉는다면 야슈브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악인이겠죠?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레보 하레보는 헤레브는 칼이잖아요. 그래서 하레보는 그의 칼이 그의 칼이 그의 칼이 잠시만요. 그의 칼이 날카롭게 하신다. 일레토시는 라타시는 샤픈이네요. 해머 샤픈. 예.
칼이 날카롭게 한다도 되고 여기 보니까 인스트럭터도 되네요. 그쵸? 칼이 칼로야 나를 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쵸? 칼을 가신다. 아, 이 칼을 아, 죄송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몰랐었네요. 칼을요, 그 여자가 구미호가 밤에 칼을 슥슥슥슥 갈잖아요. 그쵸? 칼을 잡아먹어야지. 구미호가 남편 잡아먹어야지 이러잖아요. 그쵸? 간 빼먹어야지. 이게 라타시. 그래서 칼을 헤레보, 그 칼을 이레토시 한다. 그리고 카세토는 캐세트. 캐세트는 활이고요. 활, 바우. 예. 활을, 그의 활을 따라크는 꾸부리다. 예. 꾸부리니까 활을 당기다죠. 활을 당기신다. 활을 쭉 따라크. 따라크가요. 트레드 마치 벤트 꾸부리다. 트레드. 그래서 활을 구부린다. 칼은 갈고 활은 구부리고 예, 죽인단 말이죠. 예. 캐세트는 이게 레인보우라는 뜻도 있어요. 무지개 어디였나? 캐세트 무지개 있어요. 근데 이게 무지개는 요즘에 또 캐세트가 동성애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흰말을 탄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말을 탄 자가 캐시트를 들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활을 들고 나온다 하잖아요. 그 캐시트 무지개가 또 동성애. 그래서 몇년 전에 그 오바마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오바마는 이거 진짜 흰말 탄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그 미국 사이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캐세트 배웠습니까? 캐세트는 활이다. 예, 캐세트를 따라흐 한다. 그리고 쿤, 그가 세운다. 예, 예코 네네하. 예, 예코 네네하가 쿤은 세우다잖아요. 이스테블리시 아까 했는데 쿤이 이제 그가 준비케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것은 PL형으로 준비하신다. 활과 그 칼을 누구에게? 예, 로 야슈브 하는 사람에게. 그쵸? 회개 안 하면 칼과 활이 있다. 예, 시편 7장 12절을 보여주세요. 7장 13절. 베로 그리고 그에게 하킨 또쿤 준비하신다. 계속 무엇을 켈레 마베트 죽음의 켈레 켈레는 켈리는 그릇도 되고 도구도 되고 그다음에 갑옷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죠. 여기서는 켈리가 무기네요. 그렇죠? 무기 죽음의 무기를 장 13절 기구들을 사망케 하는 마베트 죽음 예, 사망 그리고 히차브 그의 화살을 해츠는요 화살이에요. 해츠를 보시면요 이 글자가 화살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관역이 있고 이게 딱 화살이 날아가도록 생겼잖아요. 그렇죠? 에이 해츠를 화살을 발음도 똑같네요. 화살, 해츠, 예. 시옷을 발음해. 하, 했어. 예. 화살을, 그의 화살로, 레, 돌레킴, 딸라크. 딸라크는, 돌레킴, 불화살, 예. 파이어리, 샤프트. 딸라크는, 불이 따락따락 붙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 붙다가 따라크거든요. 따라크. 그래서 불 붙은 화살, 불화살로 해츠로
이페알 발음 만들다잖아요. 발, 그쵸? 아시죠? 아이고, 발 만들다. 아이고, 아, 지금 뭐 잘못 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크를요, 빨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이 시편 7편 무섭네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14절 힘내 보라 예하벨 예하벨 아벤 힘내 보라 이 하벨은 하발은요 이게 그 마인드 프레지 그래서 송사하다 묵다 그 다음에 파괴하다 엘 로타 프레지는 그거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아벤을 지금 출산하는 자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 아벨 잉태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하발은요 이거 글자를 처음 보니까 이게 송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을 이렇게 송사를 하려면은 재판을 걸어야 되잖아요. 재판을 걸면은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인드라는 뜻이 많이 바인드 프레지 묶어서 야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이제 내가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 보시라 보아라 악을 만드는 자 사악한 자들이 그리고 배하라 그가 받는다 하라는 시바 잉태한다 아말은 아 말로 못할 괴로움이다 이런 거죠. 아 말로 못하겠다 트러블 아 괴롭다 아 말로 못할 괴로움이다 괴로움 수고 고통 미스폴천 불행 토일 수고 아마를요 아 말로 못할 그 트러블을 하라 잉태하고 그 다음 얄라드는 그거죠 노타죠 베어 노타 에르 노타 샤케르 샤케르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다 샤케르 쇼기다 샤케르 샥이다 이런 뜻으로 샤케르 속인다는 뜻이 사람을 샥샥샥 이렇게 좋은 말로 샥샥샥샥 샥샥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샥샥샥 샤케르 하도록 야라드한다 하는 자들이다 하고 있다 이랬죠. 그래서 보르 카라 그가 만들었다 보르가 핏 구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말이 보 있잖아요. 무슨 보 수안보 무슨 보 교수실을 보라고 하잖아요. 보 그렇죠. 보르 구덩이 그를 카라 그가 만들었다. 그리고 하파르 그가 팠다 그것을 파내었다. 하파르 디익서치했다 구덩이 또 그것을 보를 만들고 구덩이를 만들고 그다음 하파르 파니었다 바 이폴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데 바 이폴 그가 자빠졌다 넘어졌다 빠졌다 여기서는 보를 만든 그 보를요 지가 나팔된 거예요 나팔은 빠졌다 어디에 왜 샤하트 구덩이, 함정, 니치, 샤하트의 피트에 옛날 브래드 피트 피트는 구덩이, 샤하트 샥 빠지잖아요, 그쵸? 샤하트 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덩이는 샤하트 그 속에 지가 나팔되었다, 나팔 빠져가지고 나팔을 불렀다, 나팔 나팔에 빠졌다. 그래서 이페알 그가 만든
바알의 요도가 앞에 붙어서 그가 만들었던 만들 예. 미완료인데 이순 완료형으로 이펠 피이페알 그가 만들었던 그 디치의 샤프트의 샥 빠지는 예 원수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의인을 죽이려고 이래 구덩이를 파면요 거기에 악인이 거기에 빠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16절 야슈브 아말로 예, 야슈브 그것이 야슈브 돌아갈 것이다. 아말로는 아말은 말로 못하겠네. 아까 말로 못하겠다. 트러블이다. 그의 아말이 돌아갈 것이다. 야슈브 할 것이다. 베 로쇼 로쇼죠. 베 로쇼. 이게 알렙에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쇼. 예, 그래서 그의 머리에 아말이 돌아갈 것이다. 슈브할 것이다. 슈브는 돌아가다, 회개하다 뭐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아말이 돌아갈 것이다. 악인에게. 루베알 그리고 어디에 카데케도. 카데코드는 머리, crown of head, 그의 머리에, 그의 면류관에, 하마소, 그의 폭력이, 예레드, 그것이 내려올 것이다. 그 하마스가 폭력이잖아요. 그쵸. violence, wrong, 잘못, 폭력.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그 머리로, 카데코드로 막 계획을 했는데, 그게 하마스가 자기 머리에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17절, 오데 아도나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오데 아도나이,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리라. 1인칭 미완료니까 내가 찬양하리라. 오대는 야다, 야다에서 왔고요. 야다는 찬양하다. 하나님이 올 때는 야다 하면은 감사하고 찬양하다. 그 다음에 죄를 야다 할 때는 죄를 고백하다. 야다가 두 가지 뜻이죠. 고백하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 그래서 오대 아도나이 주님을 주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지데코 그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케는 according to죠. 그래서 찌데크는 제데코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이게 바로 제데크가 뭐냐면 악인에게 벌을 주는 게 제데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 아자메라는 짜마르는 짠미하리라. 예, 짠미하리라 할때 짜마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짜마르 짜냥하다, 짜마르. 그래서 아짜마렐라, 짜말렐라, 찬양하라. 쉼, 아도나이, 엘레온, 엘레온. 지극히 높으신 엘레온, 아도나이의 쉼은 이름을 찬양하라. 예, 오늘도 여러분 삶에 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